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연을 읽으려다가 WPI 프로파일을 툭 보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 제목을 툭 보니까 갑자기 헉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연을 읽다가, 시작하려다가 지금, 그냥 왜헉 했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프로파일만 딱 보고 있으면 아주 로맨 만빵 높거든요. 그런데다가 트러스트가 높으시니까 이분은 자기 참 섬세하고 예민하고 꼼꼼하신 분이 자기 일하는 거에 대해서 또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매뉴얼도 있으니까 진짜 나름대로 콩심은 데 콩나고 파심은 데 판난다. 그리고 정해진 틀에서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술을 배우는 거 좋습니다. 기술을 좀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그 기술 하나로 가지고 어쨌든 먹고 살수 있는 뭐 그게 전기 기술이든 목공 기술이든 그런데 이제 좀 험한 인간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기술을 배우면 상당히 처음에 배울 때는 힘들겠죠. 그리고 너무 거친 상황이니까 좀또 많은 상처도 받으시고. 그렇지만은 이분이 웬만하면 참고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상당히 잘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 근데 영어. 이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쉽게 긴장하고 또 말을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영업은 자기한테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영업이라는 게막 사람들한테서 말을 잘한다고 영업이 잘 되는 거 아니거든. 그냥 꾸준하게 제가 영업하는 분들의 심리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항상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휴먼 스타일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참 영업을 잘할 것 같고 사람들하고 어시어시하도 잘하기 때문에 딱 영업통이다 라고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맨 스타일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소심하기도 하고 말도 못하고 또 낯선 사람한테 말을 붙이는 건 너무 힘들어하고 하니까 참 영업에는 안 맞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서 심지어는 꺼려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당히 성과가 있으신 분들은 휴먼보다는 로맨 분들이 훨씬 성과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맨 분들은 막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가지고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이렇게는 못하지만은 그냥 차분하게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또 급하게 당장 결과를 얻겠다기보다는 그냥 차분하게 시간이 지내면서 어느 정도 지키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정적으로 또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감성적인 부분에서 공감하고 공유하는 게 훨씬 더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꼭 물건을 판다, 영업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통해서 저 사람이 뭐 가지고 왔는지 내가 보자. 저 사람한테 뭔가 하나라도 팔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로맨 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놀라운 재능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분 무슨 일을 하는지 사연을 한번 봅시다. 1년 넘게 보험 영업일을 해오고 있는 30살 남자입니다. 네, 이분 보험 영업은 사실 이 본인이 기술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다른 일을 전전하다가 취업을 어려워하고 있던 찰나에 지인의 소개로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다는 말에 보험 영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초기 교육을 받긴 했지만 제게 너무 생소했고 아는 것도 없는 데다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무척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보험에 대해 다 좋다고 이야기하며 권유하는 것도 힘들고 오르지 않는 실력에 역시 나는 영업직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황심소를 들으며 고민하다가 이 일은 그만두고 내년에
폴리텍 대학에 들어가 설비나 전기 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폴리텍에 들어가서 국비로 교육을 받으면 그걸 훨씬 더 잘하신 겁니다. 보험은 사실 다른 건 몰라도 보험은 영업은 영업인데 사실 많은 경우에 참 특히 국내에서의 보험 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맨티스트인 제게 기술이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기로 한후 실적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서너 건 교팔았는데 거의 1, 2일에 한 건씩은 팔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분이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처음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할 때만 해도 그러거나 말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팀장은 점점 오르는 실적에 제게 왜 그만두냐며 이대로만 하면 성과 수당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저를 말렸습니다. 지금 이 정도 실적이면 월400 이상 벌며 나도 꽤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살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 그만두는 게 맞나 고민이 되어 상담 사연을 씁니다. 그만두는 건요, 폴리텍에 입학해가지고, 공부하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한번 그러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폴리텍에 입학해가지고 일을 하시면서도 설비나 전기 같은 거를 계속 폴리텍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영업을 하시면서 그 집에 전기 문제 있으면 봐주시고 설비 문제 있으면 같이 봐주시면 본인이 영업을 하는 남다른 기술을 또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실적이 높아진 것이 한때의 운빨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만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서 잠시 그랬던 것은 아닌지. 사실 실적이 높아진 건요. 마음이 편해져서 이제 사람들하고 좀더 감성적인 연결이 되고, 아이고, 이 친구 참 그래도 차분하게 설명도 하고, 또이 친구가 사실 아까 제가 국내 영업이라는 것, 특히 보험 영업이라는 것,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고객을 생각을 안 해주고, 이 보험 상품을 파는 사람 위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뻔뻔하고 또 약간은 사기성이 있는 날강도 같은 느낌을 주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고 로맨분이 그거를 하는 게 너무 많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 같아서 제가 웬만하면 그냥 전기 기술이나 설비 이런 쪽을 해서 차분하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술이나 설비는 적어도 4, 5년 정도 경력만 되면 본인이 한 달에 4, 500만 원 이상 버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또 어떤 거친 환경에서 일을 하느냐,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욕설을 하고 또 윽박 지르고 그러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은 그래도 얼마든지 본인이 훨씬 더 보람을 느낄 수 있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본인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이 보험 영업 실적이 조금 생기면 어쩌면 본인이 기술을 배워서 숨에서 전기 기술이나 설비 기술과 보험을 하는 거를 동시에 사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보험 영업과 전기 기술을 동시에 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본인 나름대로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단순히 보험하면 생명보험을 파는 게 아니라 화재보험을 팔때 본인이 전기 진단도 해주고 또 상해보험을 할때그 설비에 대한 안전 진단도 본인이 할수 있게 되고 그러면 본인은 일반적인 보험영업하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또 자기만의 기술로 가지고도 해줄 수 있고 또 보험이 뭐 그렇게 많이 안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건설 공사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할때 거기서 만나는 분들 상당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땐 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 영업까지 한다면
일반 보험 영업하는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고객들을 개척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계속 남아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예전처럼 실적 압박을 느끼고 결과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방법으로 아니 박사님 하나를 하기도 힘든데 지금 박사님은 두 가지를 하라고요? 아니죠. 지금 폴리텍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보험 영업 하고 폴리텍에 입학하면 뭐 입학하고 공부도 하면서 뭐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폴리텍에서 사흘 나흘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 또 보험을 하는 걸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되죠. 보험영업 사원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게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폴리텍에서 일하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죠. 공부하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너가 이제 기술 배워가지고 하게 되면, 니 안전하게 또 뭔가 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 상품이 필요해 이야기하면, 본인이 참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는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또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 영업이라는 게, 보험 영업 그 자체만 초점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면서 이두 가지를 같이 결합하게 될 때, 본인은 새로운 형태의, 보험 영업 하는 사람의 역할과 또 나름대로의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부족함도 많고 일을 잘하는 것 같지 않아 언제든 실적이 타져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계속 여기 남아있다가는 실적에 목매어 사는 기계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기술을 배워 취업을 하는데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저를 불안하고 괴롭힙니다. 이게 이제 로맨 분들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책하고 자학하는 방식인데, 그거를 불안하고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새롭게 배우는 게 현재 내가 하는 활동을 더 보완시켜주고 또 새로운 시장을 마치 개척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 조언을 구해봐도 지금 그 정도면 좋은데 남아서 보험 영업을 계속 해봐라. 그래도 확실한 기술을 익혀두고 평생 써먹는 게 낫다. 이렇게 갈리니 더 헷갈립니다. 좀 있으면 폴리텍 대학 원서 접수 기간인데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원서 접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입학하시게 되면 거기서 일하세요. 그리고 보험 영업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아침이면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 5분만 더를 외치는 당신. 칼퇴의 행복은 잠시일 뿐 다가올 출근이 두려운 당신. 출근하기 싫다. 누구나 부러워할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뭔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지신다고요? 나를 괴롭히는 꼰대 상사와 말은 듣는 뺀질이 부하 사이에서 5년도 서랍 속 고이 간직해둔 사표에 손이 가신다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점심 뭐 먹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정작 더 짧지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경력 개발 검사를 해보세요. 경력 개발 검사 MCDC는 황상민 박사님이 경력 개발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경력 관리 유형 진단 검사입니다. MCDC 경력 개발 검사를 통해 회사 생활에 임하는 당신의 마음을 점검받고 당신이 고민하는 직장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줘 당신에게 맞는 커리어 플랜을 알아보십시오. 지금 바로 MCDC 경력 개발 검사를 통해 당신에게 꼭 맞는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보세요. MCDC 경력 개발 검사. 자세한 내용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